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예쁜 비둘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 비둘기는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접을 수 있고요.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접으려는 비둘기의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시고요. 그러면 한쪽은 한 갈래고 한쪽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럼 이번에 두 갈래로 나눠진 부분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시고 뒷면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한 겹을 반대쪽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시고 이 아래쪽 끝점이 이 주름선의 위쪽 끝점에 만나도록 올려서 접었다가 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접었다 편 주름대로 이 안으로 뒤집어서 접어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 뒷면도 똑같이 한 겹을 반으로 접었다 펴서 올려 접었다가 펴고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비스듬히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. 마치 날개처럼 보이죠? 반대쪽도 똑같이 비스듬히 올려서 접어줍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부리가 되고 이 부분이 꼬리 쪽이 되고 이 위쪽으로 뻗은 두 개의 가지가 날개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는 꼬리 깃을 접어줄게요. 이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었다 펴주시고 이 선대로 접었다가 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쪽 틈을 벌려서 눌러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는 이 주름선 위쪽 부분을 뒤쪽으로 산적기에서 넘겨주세요. 그러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은 모양이 돼요. 그 다음에는 부리 부분을 접어줄게요. 부리 부분은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 접었다가 펴서 이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
그 다음에 날개 부분을 비스듬히 뒤쪽으로 내려 접어주세요. 이 부분 길이랑 이 부분 길이가 비슷해질 정도로 비스듬히 내려 접어주시고, 반대쪽도 똑같이 날개를 접어주면은 예쁜 비둘기가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들도 비둘기를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어서 재밌게 데리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